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안내판과 표지판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이러한 표지판을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서 안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또 여로보암 왕의 하나님의 안내 표지판, 즉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부터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곳이지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래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내 표지판, 즉 말씀이 직접적으로 여로보암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당시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로 보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손을 뻗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대응은 하나님의 안내 표지판, 즉 말씀을 무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듣기만 하고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의 손은 말라버렸고 또 제단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무시했을 때 그 결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안내 표지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그에 반대된 행동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려 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안내 표지판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여로보암의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이 하루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 말씀을 전하며 제단을 가르켜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하고 권위 있는 위치를 회복하려는 그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 애언을 듣고는 분노하여 손을 뻗어 잡으라 외쳤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기도하자 그의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며 오직 그를 통해서만 회복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제단은 붕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제단이 무너지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할 때 그 대가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을 경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 대가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안내하고 경고하고 치유하십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에서 쉬고 애물을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여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든지 크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단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유혹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유혹은 쉽고 편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든 단호한 거절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다양합니다. 물질주의, 성과주의, 또 외형주의,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고 또 물리칠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여로보암 왕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인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유혹 앞에 단호해져야 합니다. 유혹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게 유혹 앞에서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그 관계를 깨끗이 하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소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또 사람들의 유혹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력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